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UN 헤비타트가 함께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토크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모델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요. 내일 8월 12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많은 인생 선배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응원해 준다 이런 걸로 힘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함께 하겠는데, 1부는 여러분들의 어떤 주거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런 이야기 우리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거고요. 2부는 여러분들 주거, 창업, 그리고 취업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인생 선배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혼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그래서 언론에서는 도시재생전도사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대표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위원장 맡고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도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시죠? 예, 저도 좀 생소한데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에 직접 살아보시고 또 연구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사회주택 이야기가 막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나요? 예. 자, 소개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최경호 센터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 집이 없는 달팽이를 민달팽이 그러는데, 집이 없는 청년들이 꼭 그런 모습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 그래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청년들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는 애들은 자취하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싸서, 그래서 자취를 되게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기숙사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숙사가 좀 많은데, 기숙사가 되게 적어가지고 좀 더 싼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런 고충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기숙사비를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방도 그렇고 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쪽 주변은 약간 담합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집값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다 그 선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다 맞춰버리니까 좀 시세보다는 싸도 그냥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담합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규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학교도 기숙사 수에 비해서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방 수를 좀 더 늘려주거나 비용을 좀 더 절감해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숙사 못 들어온 친구들이 원룸이나 앞에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 시설도 안 좋고 가격도 훨씬 비싼 경우가 많은데 나라에서 LH 행복주택 하는 거 보면 시설도 좋고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저도 결혼하면은 서울보다는 좀 딴 데서 살려고 약간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매하고 싶어도 이제 너무 빚도 많이 져야 되고 그래서 당장 구매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월세 방에 살거나 아니면 좀 더 싼 전세 방을 찾아서 그런 쪽에서 구매해서 살 것 같아요. 네. 예, 영상 보셨는데 좀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집 그러면 아직은 좀 막막하다 이런 그 느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나 집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 문제에 조금 좀 시원하게 오늘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막한 가슴을 좀 뚫어드릴 수 있는 분, 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변창흠 대표님, 청년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아마 SH공사라 그러면 더 잘 아실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SH가 이제 서울 하우징이니까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거 도시재생이나 또 도시 문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꿨습니다. 우선 아까 지금 인터뷰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 특히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좀 절실히 잘 들었고요. 또 특히 서울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또 실행기관으로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1년에 이제 취임하셨는데 그때 8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종전에 이제 6만 호에서 8만 호 해서 5년간 거의 10만 한 7천 호를 공급했으니까 매년 2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주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얘기 한 번 한 번 하실 때 공감이 되시고 우리가 힘을 받는다 그러면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요. 네, 매년 정말 2만 호씩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왜 먼 얘길까? 과연 해답은 있는 걸까? 해결점은 있는 걸까? 지금 저 도시설계 전문을 하시잖아요. 김도년 교수님. 네.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18%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청년 우리나라의 많은 그 단독 세대들, 그 혼자 사는 일가구 주택들이 많은데 여기에 반 정도가 그 일가구 주택이 서울시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반 정도가 청년들이 살게 됩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그렇게 충분한 그 좋은 환경에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주택과 본인이 원하는 주거에 살기 어렵다라는 문제 하나가 있고 특히 그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이 계약 방식이나 임대 방식들이 학생들의 경우는 방학이 있다라고 하면 방학도 집에 가 있을지라도 돈을 낼 수밖에 없고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공부하러 갈지라도 그 방을 본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아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계약 방식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청년들은 집 살 수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작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주거도 그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약하는 방식도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거 문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가장 어린 나이에 절박하게 느껴보는 것들이 우리 현재 주거의 현장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저 민달팽이 유니온의 저 임경지 저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민달팽이 그 유니온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혹시 저희 단체 아시는 분 계세요? 아, 네. 환경단체, 아, 환경단체로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민달팽이를 보호하는 단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달팽이는 껍데기가 있어서 집이 있는데 이제 민달팽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는 청년들을 상징화하고 또 세입자의 이제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 뭐 아파트보다 비싼 원룸 관리비 아마 신문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런 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좀 청년들의 언어에 맞게 잘 드러내는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직장이 있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던 부분들을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그런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직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기준을 개선한다거나 네. 최근에는 달팽이 집이라고 해서요. 저희도 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도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아마 대학가 주변에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들 집에 가시거나 자취하시는 분들 보시면 조금은 속된 말로 비싼데 너무 집이 구리죠. 비싸면 비싼 값을 하거나 사실 좀 좋지 않으면 그만큼 좀 저렴해야 되는데 사실 한 평당 한 1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와. 게다가 보증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으면 반지 하나 옥탑 고시원 소위 말하는 주거빈곤으로 너무 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 주거 문제를 문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선택지가 너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청년 시절에 좀 그 건강하고 깨끗한 집에서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대표님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저희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실제 저도 시골에서 아버지께서 돈을 보내주셔서 자취도 하고 하숙을 해왔는데 이제 이제 노인분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당신들이 앞으로 나머지 생애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거비를 보장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월세화 됐는데 월세화 되면서 그 월세 전환율이 그 청년층이 사는 이런 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작은 집일수록 싼 집일수록 또 아파트가 아닐수록 전환율이 높고 월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거죠. 부모님들은 도와주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월세는 가장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월세 전환율이 강남의 아파트는 10억 원이면 이 월세가 되더라도 전환율이 아주 낮아요. 한 2% 정도 수준으로 낮다면 고시원이나 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최대 12% 월 10% 1%씩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담이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게 그 청년층이 거주하는 네.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다가 실업률도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여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이자 또 네. 일자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집값 혹시 비싸고 정말 환경이 나쁘다면 김돈영 교수님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리는 거 그게 조금 답이 될까요?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많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이 계층을 사회적으로 사실은 어떤 계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은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공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보고 또 가족 원수가 얼마나 되나 또 이제 청약예금도 얼마만큼 부었나 하는
기존의 주택들이 공급되는 이 체계 속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우를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결혼을 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또 공부를 하는 대학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못했고 정책적으로도 이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사회적으로 하게 되고 특히 서울시와 SH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청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에 우리 사회는 집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고 집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른들의 경우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대표님 그 청년들의 문제가 좀 소외됐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18만 3천 세대쯤 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많죠. 지금 이제 LH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7만 세대까지 합해서 한 25만 세대가 서울의 임대주택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면 청년 세대, 청년이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젊은 분이 아니라 39세까지로 계산했을 때 제가 재작년에 와서 처음 보니까 5%가 안 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층들이. 아, 청년층들이. 네. 근데 그동안 이제 행복주택이다, 또 서울의 희망하우징이다, 또 여러 이런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서 지금 그 우리 18만 이제 3천 세대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그 중에서 청년이 거주하는 세대가 지금 이제 11.4%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 정도는 30대 이상, 4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기냐, 가족 수가 얼마나 많냐, 노부모를 모시고 있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에게는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행복주택이다, 그 다음에 희망하우징이다, 또는 주택협동조합이다, 사회주택이다, 이런 이제 역세권 주택이다, 새로운 주택 모형을 만들면서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할 거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청년층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요청하고 또 더 많이 새로운 주택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될 양들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물론 정책 의지에 따라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 정책 의지가 여러 예산들 중에서 주택에 많이 투자돼야 되고 그중에서도 청년 몫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네. 어떻게 배분할 건가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규정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특히나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아까 청년주택이 확인해 보니까 5%도 청년들이 들어가서 못 살고 있더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3% 2011년도 17년? 17년 지금은 이제 11.3% 11.3으로 네, 늘었습니까? 네. 예.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려 보이지만 곧 서른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최경호 센터장님 아까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 연구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외국의 청년들은 과연 주택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택에서. 네, 한국에 비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도 이제 지중해권 나라들은 뭐 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부모 친지들이 돈 모아줘서 독립할 때 좀 도와주고 그런 게 있고 뭐 프랑스나 이쪽은 좀 국가 역할이 크다면은 제가 있던 네덜란드나 이런 쪽은 이제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이 큰데요. 뭐 네덜란드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공공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비영리 조직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고 뭐 간단하게 거칠게나마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풍차하고 또 튤립으로 잘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회주택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40%가 넘었고 지금도 한 31%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월세 다 합친 것보다 많죠. 이 사회주택에서 뭐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쫓겨날 걱정 없이 무기계약이죠. 뭐 2년마다 갱신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사는 겁니다. 살고 싶을 때까지? 예? 자신이 살고 싶을 때까지? 예. 근데 물론 이제 소득 수준이 넘어가면은 나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 요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불만 안 내고 거기서 무슨 나쁜 짓만 안 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뭐 감히 이제 네.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석사 과정들은 학교가 국제 학생들의 숫자를 미리 파악하니까 기숙사가 없고 이제 학생 전문 주택 협동 조합이나 학생 전문 사회 주택에 입주를 시키는 건데 석사 과정은 2년을 통째로 이제 살 수 있게 해 주고 박사 과정은 1년 있다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4, 5년 살아야 되고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집을 직접 구해야 되는데 외국 학생들은 이제 도착했으니까 사회주택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대기 리스트도 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했더니 안타깝지만 지금 외국 학생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제도가 딱히 없다. 뭐 안 됐지만 시장에서 주택을 구하는 수밖에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원래 시장에서 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회주택에서 살고 그게 안 될 때 이제 시장에 가는 거였던 거죠. 뭐 이런 정도로 일단 네덜란드 사례를 일단 시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김도년 교수님, 그 공공 임대주택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저렴하고 아까 보니까 뭐 반지하에서 살고 막 곰팡이 있는 데서 살고 이런 상황 아니고 정말 쾌적하고 이런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정말 지극히 필요한 것들, 거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들의 수준들은 서울 시내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거나 그 집값이 싼 곳으로 학생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이주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냐면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대략 그 청년들의 이동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입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갖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근을 위해서 소모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국가는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해서 창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전 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에 좋은 주택에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세대의 청년 주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 그리고 SH공사 등에서는 청년주택의 주거에 대해서의 청년들이 어떤 주거를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평만 돼도 좋다라는 것들이고 창문은 있어도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남향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가족이 사는 주거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 또는 거주지 우리는 행복한 주택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주택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들이 원하는 주택을 좀 잘 들어보고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년에게 좋은 주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주택하고 다릅니다. 따라 그런 결과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까지 공급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그 공급 방식이나 조성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렴한 주택을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것들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의 문제가 남았을 네, 뿐입니다. 예, 네. 예, 센터장님. 예,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스톡홀름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스톡홀름 같은 제가 이제 갔을 때 스웨덴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가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이제 파티가 있다고 저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갔는데 시내 제일 중심가로 가는 겁니다. 뭐 고급 저택들이 있는 한국으로 치면 북촌이나 한 삼청동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에 이제 너무 부자들만 살거나 혹은 뭐 글로벌 부자들이 이제 별장같이 세컨홈으로 사놓고 비워놓거나 혹은 또 은퇴하신 분들만 사니까 동네가 좀 이제 활기가 떨어진다고 정책적으로 청년 주거를 넣은 거죠, 쉐어하우스를. 그래서 거긴 아주 인기가 많고 뭐 대기 리스트가 거기만 몰리고 할 정도인데 거기선 토요일 날 좀 시끄럽게 파티를 해도 동네가 그거를 받아주고 그렇게 이제 그 세대나 소득 수준 이런 게 공간적으로도 어우러져서 사는 모습을 보고 한국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우리 변 대표님께서 참 어깨가 무거우신데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네. 참 이게 이제 우리 공사가 임대주택을 정말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짓는데 장애 요소가 많아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많은 이제 시민들 또는 정치인들 또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분양주택을 지으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많은 요구가 제발 분양주택을 짓지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나 하면 우리도 분양주택 지으면 돈이 안 되는 거,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는데 정말 청년층들이 집이 없어서 한 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설득을 하는데도 그 임대주택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임대주택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또 뭐 우리 이제 임경지 대표도 잘 아시지만 구의동이나 뭐 이런 데는 아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터도 있고 계획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 공사의 의지도 있고 다 있는데도 안 되는 유일한 이유가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게 계속 이제 압력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임대주택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언론 통해서 보셨지만 수서동에 44가구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 주택을 짓기로 한 것을 3년간 싸우다가 결국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축 이러면서 드디어 임대주택 못 짓게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임대주택 웨이팅 리스트가 있습니다.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 이게 이제 리스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내 자격 조건이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다라고 알게 되면 저 프로젝트가 임대주택을 건설이 되면 내가 6개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직접 내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더 싸게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으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지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을 못 짓게 하는 분들에게 왜 그러시냐고 항의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파해내야 되거든. 저희들이 열심히 앞장서 있지만 저희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절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해법을 또 시민,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택에 사는 분들이 결국 가족이잖아요. 자식이고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손자인데도 그냥 혹시 임대주택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그 우리가 알고 있던 SH공사는 사실 공공의 영역이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뭐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은 그런 영역이 아니고 공공은 공공으로서 지켜지고 또 사적으로 내가 어떤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분들은 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몫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저 임경지 선생님은 위원장님은? 저는 사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은 반지하에서 컵라면을 먹거나 옥탑방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연초에 받는 연례행사처럼 언론사에 받는 전화는 고시원에 사는 친구 소개시켜주세요. 뭐 어렵게 사는 친구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청년을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만 문제를 보면 사실 절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얽힌 불평등,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 그 기저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유일하게 자선을 축적하는 게 오로지 내 집 마련밖에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전 청년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저도 이제 구의동 이런 데 가면 엄청 속이 많이 상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애인 학교가 건립됐을 때 장애인 부모님들도 무대 단상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당신의 자녀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계속 지어지게 해달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청회에 가서 이 동네에 청년들이 온다고 술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모태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제가 성실하게 사는지를 막 증명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선택받은 임대주택은 대학생 전용이거나 창업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들만 돼요. 그럼 소위 말하는 취업준비생들을 굉장히 나태하거나 게으른 존재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저도 엄청 거기 오는 주민분들이 되게 미울 때도 있고 엄청 속도 되게 많이 상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까를 저는 또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서로를 손가락질해서 욕한다고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소득의 원천이 그냥 그 집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필두로 해서 한국 사회가 저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평생을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집에다가 돈을 내고 또 그걸 평생을 다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빌려 쓰더라도 좀 괜찮은 사회. 그리고 가끔은 집을 안 사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요즘에 쉐어하우스도 나오지만 저는 그냥 아까 선택지가 없다는 것처럼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룸에 사는 게 나쁘니까 무조건 쉐어하우스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원룸에 사는 친구들은 원룸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혼자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또 막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냥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평생이 그냥 난 어떻게 살 거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연결이 보장되는 집을 원하는 건데 이것을 또 그냥 정책적으로 하나의 제도로 규정하고 여기에 들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역시 굉장히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전 이런 고민들을 해야 청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회와 경험이 더 많이 축적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년 협동 조합 박수 치시고 싶어요? 치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청년 협동 조합 주택에 사세요? 네, 제 집주인이 저기 사장님. 아, 우리 대표님. 네. 아,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각별히 친해 보이셨구나. 아, 네. 예. 네, 뭐 특혜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당첨이 이제 잘 돼가지고. 네. 네. 어때요? 친구들하고 지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는 주택은 이웃기웃이라는 이름인데요. 서울시,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이란 이름을 달고 공급된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랑은 좀 다르고요.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택관리를 직접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살면서 세입자들이 정화조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1년에 두 번씩 정화조 비용을 저희가 청구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집에 관한 권한이 이제 많은 곳인데요. 저희가 제일 이 정책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입주자들이 직접 그 집에 권한이 많아지니까 그냥 잠시 머물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내가 직접 뭐 주차장 청소도 해보고 사실 거기 사는 청년들이 대단히 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쓰레기도 좀 괜히 이제 치우게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 기준이 뭐 취업을 했거나 대학생이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34살까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청년만을 위한 주택으로 사실 정책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진다면 아까 교수님이든 이제 변창은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움직일 거냐 그런 거에 좀 저는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임대인에 대한 아부와 여러분들도 이 정책을 좀 많이 알아주셔서 또 더 많아지는데 힘을 또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그 최경호 센터장님 우리 지금 공공임대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지어지는 집 5평도 좋아 창문이 다른 쪽이어도 좋아 나 뭐 하늘에 구멍 뚫어진 집 살고 싶어 뭐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회주택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예, 옆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열심히 지으신 SH 공사 사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또 이제 사회주택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짓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개성을 좀 담아서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들은 또 흔히 보시는 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큰 대규모 단지에 뭐 초등학교나 뭐 경로당 이런 게 있고 한 거라면 근데 그것도 요새는 많이 이제 바뀌어서 다양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주택은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냥 보통 보는 다세대 주택 같은데 가운데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양한 그 평면이나 혹은 커뮤니티 운영 그리고 입주자도 좀 이제 뭐 환경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모이자 혹은 뭐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 김도년 교수님 우리 청년들의 주택도 문제지만 세대 간의 주택 갈등 아까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는데 어떨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거의 공급의 대상이 청년이고 그다음에 가족을 가진 세대인 경우에 양쪽 다 누가 더 덜 갖고 가느냐 덜 갖고 가느냐 이런 소위 규모의 문제가 하나 있고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거주 환경의 질 다시 얘기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공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청년들이 살아도 될 장소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거지와 청년들이 살아도 되는 주거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철역 옆이나 아니면 조금 더 시끄러운 곳이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거주 환경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찾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주거를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대저 임대주택을 생각하면 저가로 짓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바로 청년들의 공공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어떤 곳에서든 그것들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꼭 청년이 되고 한 번은 아이고 그리고 언젠가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질풍노도의 시절들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해왔고 또 앞으로 젊은이들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방법을 이해나 도덕적 관점이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절충으로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조금 더 좋은 상품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정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대표님, 그러면 청년주택을 공급하시면서 아까 어려운 점을 조금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아직 이제 나대지가 많은 반면에 서울은 서울 주변에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있던 데를 풀어서 지금 마고 그다음에 뭐 개발 제한 구역은 아닙니다만 은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동 뭐 이런 고덕강일 같은 이제 지구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나대지를 풀어서 주택을 지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기성시가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도시 재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쓰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쓰는 지역은 이미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위주로 하는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지방자치단체든 지역 주민이든 또는 지역 정치인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서울시와 같이 만들고 있는 주택은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것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하는 이제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에 역 근처에는 아까 우리 김도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들은 굳이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니까 역을 좀 고밀화해서 역 근처를 거기에 임대주택을 좀 확보하면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청사라든지 이런 걸 복합화한다든지 동사무소나 경찰 이런 데를 2층, 3층으로 된 거를 한 15층, 20층 올린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 또 하고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청년층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로운 주택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또 같이 지역사회랑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네. 일본에서도 보면 임대주택을 싸게 주는 대신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좀 그 동네 애들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저 임경지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나 자세도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주택 안에서 청년들 창업 공간도 이렇게 확대하는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도전숙이라 해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해서 성북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5개 동이 만들어졌고요. 네. 성동구, 그다음에 이제 그 강동구, 그다음 이런 다른 구에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집에서 창업을 하거나 오피스로 쓰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 창업 공간하고 집을 별도의 바로 옆에 붙여서 같이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전숙 이제 발전 모델로 이제 청년 창업 플랫폼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2부에는 잠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창업 공간,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자, 예. 그러면서 저는 누구를 소개하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1부에 아주 좋은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디밴드 르미엘의 공연인데 여러분이 박수 크게 쳐주시면 오늘 아주 열심히 공연하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저희는 르미엘이라는 인디 밴드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는 네 곡 정도를 준비했는데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 바로 시작할게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늘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늘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for two. And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eant for me and you. 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옆에 분 소개해드릴게요. 기타 치는 윤재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하는 르미엘인데 본명은 윤아름이고요. 윤씨 윤씨여서 친척은 아니고 그냥 좋게 음악하다가 만났는데 아 사실 네. 이 제 비주얼이 이 르미엘이라는 팀 이름에 이렇게 어울리진 않는데 네. 네. 그 원래 꽃미남 기타 김군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급 탈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급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제 조금 리드미컬한 곡이어서 같이 이제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은하수나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같이 알면 부를까요? 나는 찾자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는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생수도 이 돈을 이대워 걸어다닐 수도 없지. 찾자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는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생수도 신촌이 되태워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0cm의 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였고요. 이 노래는 좀 유명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이제 여름이고 무더운 여름에 그냥 그런 곡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저희가 준비한 곡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어차피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말고 저희보다 더 멋진 팀이 네. 또 뒤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곡은 좀 일어나서 불러도 될까요? 이 곡은 좀 이제 피서 지금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이제 휴가를 위해 저도 휴가를 안 가가지고 이 노래를 여행을 떠내요라는 곡 아시죠? 아시나요?
네, 그 같이 즐기면서 모르셔도 노래... 불러주세요. 네. 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홍대 앞에서 열심히 하시더니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무대를 빛내주고 계시네. 즐거우셨습니까? 예, 아 우리 때는 그 여행을 떠나요 이거 노래하면서 신나게 춤추고 막 그랬었는데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 여하튼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셔서 좋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모시고요. 올라오시는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예, 앉으십시오. 자, 청년 꿈을 응원하다 토크 콘서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 문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2부는 주거 문제에 더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 창업 어떻게 할 건가? 일자리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를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야기 나누실 우리 변창흠 대표님, 김도년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 또 젊은 청년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그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을 혹시 창업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사회적 기업 창업하실 때 이분이 사업 구상을 해드리고요. 수익 모델을 같이 고민합니다. 더 좋은 거는 자금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우와, 예. 자, 비영리단체 루트 임팩트의 정경선 대표님 소개합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대표님 도전숙 얘기 들으셨죠? 도전숙, 1인 청년 창업기업가들에게 주거하고 창업 공간 같이 제공하는데 역시 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계세요. 이분이 앱 개발 회사도 만드셨어요. 앱 티스트라고 불리시는 이경진 대표님.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예, 두 분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 해주실지,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실지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역시 2부도 영상을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참 이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이서울유, 예, 박원순 서울시장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UN 헤비타트의 제1회 유스 위크 2017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서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바로 마스피츠라는 사람이 청년 난민되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다룬 이런 글을 접하면서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30 세대를 방 또는 집과 연관된 청년 난민, 월세 세대, 큐브 생활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에게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재래시장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주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감동적인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서울시도 청년이 주체가 돼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창조적인 활동을 펼치고 또래들이 모여서 스스로 상상하고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런 다양한 사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많이 모아주십시오. 청년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받아 안아서 서울에서는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큰 희망과 또 승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힘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이 함께하는 거. 아, 이게 어떤 공간일까? 우리 김도년 교수님, 지금 UN 헤비타트에서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먼저 저는 앞서 소개받았듯이 도시설계를 합니다. 도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를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놓은 이 도시가 현재까지 오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도시는 항상 그 시대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위해서 그 시대의 산업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과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도시의 진화의 과정이고 그 중심에 창업이라고 하는 산업과 기술이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명들이 우리에게 널리 퍼져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일상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창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창업의 주체가 청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우리 도시가 해왔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에서 생산을 도시 외곽으로 내몰게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공장에서 나는 연기, 제조업의 시끄러움, 그리고 청년 창업의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사회적 갈등 문제로 인해서 공장은 도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시는 소비와 서비스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거와 삶과 일과 여가활동과 놀이가 어우러진 이 도시가 아니라 도시에는 이제 서비스와 소비만 남게 된 것들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들이 도시에서 산업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생태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도시에서 생산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첨단 제조업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유엔 헤비타트에 저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온 이스라엘에서 온 요지 선생과 그리고 베트남의 쾅 박사들은 유엔 헤비타트에서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 잠재력이 높은 컴퓨터와 스마트 기술,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 창업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가장 창업을 못하는 이런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훌륭한 창업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창업을 못하는 나라. 이 문제 해결이 저희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 회복으로서 전 세계의 모델 또는 대한민국이 극복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범용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들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들은 바로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시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청년의 창업들을 어떻게 촉진하고 그것이 인류의 어떤 발전에 기여해오는 이런 순기능들을 다시금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으로서의 청년들의 모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이 모임의 취지이고 저희는 현 세대로서 이런 미래 세대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모임을 갖게 된 것들입니다. 네, 네. 정말 미래 세대에는 뭐 직업들이 바뀐다면서요. 공부는 왔으니 한다면서요. 그런 상황인데 도전숙이라는 이 말 어느 분이 붙이셨는지 너무 멋져요. 대표님, 네. 이제야 도전숙을 좀 쫙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임대주택이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공사에 더 이상 우리 동네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지자체가 한 다섯 군데쯤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 때 임대주택이 그 비슷한 성향, 취미 또는 이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테마를 가진 임대주택을 짓자. 이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임대주택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임대주택을 입주자를 선정할 권한을 우리 공사 또는 이제 사업자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성북구에 그 창업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입주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현재 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매입 임대주택 원룸인데 공공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데를 입주자 기준은 이 공공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서 취약계층 즉 이제 저 주거급여 대상자 같이 이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지자체장에게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중에서 창업자들을 고르는데 그럼 창업 계획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선정할 수 있는 그 선정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북구청, 그 다음에 지방중기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창업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 그러면서 집이 없거나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집,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집,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네. 그러면 도전한 사람의 집이 아니냐, 그래서 도전숙이 된 겁니다. 예, 예. 너무 멋져요. 도전숙.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도전숙에 살고 계시는 분 여기 나와 계시죠? 예,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뽑히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성북 앱창작터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알게 되고 네. 이제 정보를 듣고 이제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가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이돌의 그 인기를 능가한다는 어떤 그 유명한 분하고 사진도 찍으셨다고 막 그런 소문이 응? 네네. 누굽니까? 뒤에 뜰 건데 저분. 네네. 어우, 막 예의를 갖춰서 찍으셨네. 팔을 딱 네. 가운데로. 바짝 붙어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사진은? 이게 그 도전숙이 생기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청년 창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오셔서 이제 간담회나 이런 의견들을 저에게 다 들었거든요. 듣고 네. 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옥상에서 뒤에 보면은 북한산이 보이는데 되게 네. 뷰가 좋아서 옥상에 자주 올라가서 한 번씩 보고 합니다. 이 사진은 가보로 좀 남기시려고 그러는 거네. 네, 이제 각종 이제 제 SNS 프로필에 다 이 사진. 아 그래요. 네. 그게 필요해. 네, 그냥 네. 광고 모델로 저분만한 모델이 어디 있어?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창업 스토리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창업을 했기에 도전숙에 거주하게 되신 건지. 아,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도전숙에 오기 전에는 이제 앱창작터 성북 앱창작터에 있었는데 한 1년여간은 제가 이제 솔루션 개발을 제가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솔루션 개발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창작터에서 정보를 듣고 도전숙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도전숙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앱을 개발하게 됐고요. 창업을 해서 한 52개 정도의 앱이 있고 그다음에 누적 다운은 한 400만 정도로 지금 발생을 하였고요. 꾸준히 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도전숙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좋은 점은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원래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혼자 시작하다 보면 되게 외롭고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안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편의점 가면서 음료수 먹거나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정경선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창업 지원을 하시잖아요, 청년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발전시켜 주세요? 뭐 저희가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루틴팩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2012년에 설립했고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뭐 노숙인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고민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슈를 재조명한다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통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도 있고 그걸 정말 해결하고자 고민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도전숙과 비슷한 취지로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조금 쉽게 모여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고 더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부터 성수동의 디웰이라는 이름으로 체인지메이커들을 위한 주거시설 디웰 그 지금 현재 21명 규모로 두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6월에 오픈한
한 500명 38개 사가 입주한 그 저 업무 공간 헤이그라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깔아드림으로써 이런 그 5분 내 거리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일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같은 이런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직무 연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저 그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지원해서 더 많은 양질의 인재들이 이쪽 섹터에 유입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건 다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네, 그것들이 그 과정에 것만. 필요로 하는 것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고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뭐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냥 방법론들인 건데 창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훨씬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신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책임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것부터가 당연히 물론 출발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적 기업가들 같은 경우엔 뭐 내가 왜 뭐 노숙인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왜 뭐 그 장애인분들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왜 뭐 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럼 내가 이것 관련해서 이분들을 돕는데 과연 최적의 수단이 사업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심이 생기고 나면은 워낙 뭐 지금 SH공사도 그렇고 한국의 사회적 이런 벤처나 창업이나 지원을 하는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잘 골라가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우리 청년 그 창업가와 또 창업하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우리 두 분께 여러분 좀 응원의 박수, 예, 우리를 위해서 더 좀 애써달라는, 힘내라는 응원의 박수 고맙습니다. 대표님. 도전숙이 정말 그 저분을 두 분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마곡지구에 뭐 중요한 걸 만드신다면서요? 네, 그 도전숙을 이제 만들고 나서 아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시고 박원순 시장님 또. 하루 다녀가시고 거기서 하루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돼서 독서실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 또 쉬거나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전숙은 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연속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는 아 이거를 아래 위층이라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아래층에서는 일하고 위에서는 자고 아니면 이제 바로 옆으로라도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도전숙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래 위로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경선 대표가 하고 계신 게 이제 아래층에는 교류 공간 또 작업 공간을 만들고 위에서 이제 주택을 만든 건데 저희들도 밑에 쪽에 이제 교류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주택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좀 교류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대하자.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을 별도로 넣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곡에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산업 단지에는 아파트형 공장, 지식 산업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을 넣고 그 바로 옆에 주거 공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고 여기서 자죠. 그다음에 이제 옆에는 교류하거나 노는 공간을 넣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도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 리브, 그다음 플레이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들은 여기서 일하고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즐기고 자고 그러면서 여기서 청년 창업 또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 김도년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아 저기는 정말 너무너무 살고 싶고 저기서는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생산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마곡에 이 공간을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게 이제 UN 하비타트에서도 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좀 다른데도 좀 확산을 하고 싶다. 그 다음 여기에 UN 헤비타트에 이제 유닛의 본부가 좀 와서 좀 같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지금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아마 내일 저희들이 예. 이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이제 MOU를 체결할 그렇군요.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청년 창업 플랫폼. 그렇죠. 만드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네. 우리 이제 휴대폰이나 뭐 아니면 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그 새로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창업하고 청년층들 창업하는 사람들 같이 결합하는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자유롭게 돌아가게 인적인 교류까지 연결되는 이제 플랫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인큐베이팅 잘 돼가지고 진짜 무럭무럭 잘 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곡지구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 청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이 청년 창업 플랫폼? 예, 우리에게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희가 상암 DMC라는 걸 계획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면 창조적 사고 또는 창조적 생산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훌륭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데 왜 그 미국의 창고에서 창업, 차고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왜 애플이 못 되고 구글이 못 되는가? 저희가 최근에 깨달은 것들이 저희가 차고를 그냥 장소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차고는 결국 이분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일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도구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어머니한테서 간섭을 안 받고 내가 일할 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입니다. 지금 변창흠 사장께서 말씀하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협력과 창업과 그리고 거주하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깨닫게 된 것들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원이 있고 그들에게 이런 그 도구를 갖추어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남들이 얘기하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 요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근거 있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왜 서울을 모델로 보는가 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런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차고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함께 줘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감동입니다. 주거하고 창업, 주거, 창업 거기에 더해서 문화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화가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정말 오 좋습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뭐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아이디어인가요? 뭐 어디 딴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예. 아까 임대주택에 그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권을 가지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도를 처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에서 이걸 갖고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대상 받았고, 뭐 하여튼 뭐 상 여러 개를 받으시고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지금 이게 청년 창업 플랫폼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같은 도시 내에 여기는 주거공간, 여기는 산업공간 이렇게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수직으로 연결한다든지 지금 바로 붙여서 통합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는 아직은 없습니다. 별도로 아시다시피 그냥 창업 전용 공간, 교류 공간 이게 있지만 창업하고 주거를 결합하고 워크, 그 다음에 노는 공간까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이제 우리 연구를 해서 국제 현상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좀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이 실제 설계를 해서 가장 좀 창의적인 건물로 이 기능들이 잘 작동되게 각 시설들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모범적인 또 서울에서 또 청년 창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의 공간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소문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하실 거죠? 아,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좀 만들어주시라고. 저 오늘 저 변창흠 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두 분 어떠세요? 오늘 만나기 힘든 분이시잖아요. 뭐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뭐 하셔도 좋습니다. 예, 대표님. 먼저 하세요. 네. 예, 이경진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처음엔 혼자로 시작하긴 했거든요. 처음에 혼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도 사업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한 3명 정도가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기회가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응? 어디를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후 스텝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들으셨어요? 저 거리가 멀어가 잘 네, 들리진 지금 않는데 이쪽은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이웃 세대들이 필요하세요? 구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창업을 이제 혼자서는 시작했지만 이제 사업이 계속 커지면은 이제 규모를 계속 늘려놔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웃 스태프들이 이제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게 네, 네, 아주 네, 중요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창업 단계에서의 주거 공간은 결합된 것만 있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상품화하거나 확산됐을 때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 SH공사는 택지 개발하고 주택 건설하고 임대주택 관리하는 회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이라는 산업단지를 과거 같으면 땅을 조성해서 팔고 떠나요. 네. 그러면 아, 땅을 많이 팔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다 직접 그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자들을 입주 가능하게 하고 또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혁신을 창출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마곡 말고도 고덕강일이라든지 강동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 대학 근처에 캠퍼스타운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학 내 주거공간하고 창업공간을 결합한다든지 대학가 앞에 술집 많잖아요. 그 술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업공간, 혁신공간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공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이경진 대표님이 성공하셔서 너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50명 직원을 써야 되니까 좀 달라. 그럼 저희들이 이제 기꺼이 그런 걸 준비했다가 입주할 수 있게 좀 지원하는 시기가 오기를 빌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저 정경선 대표님. 네. 마이크 나옵니다. 네네. 아니, 네, 네. 저 안 두드리셔도 나오는데. 네. 2014년에 원래 저희가 처음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주거 시설, 업무 시설 준비할 때 주상복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뭐 저희는 뭐 법적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 시설, 주거 시설을 분리를 했는데 지금 주상복합으로 기획을 하신다니까 저희가 굉장히 반갑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에서도 이미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비영리 단체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뭐 몇몇 재단이나 기업에서 이런 조금 더 청년 창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 뭐 주거시설, 업무시설들을 만드는 클러스터링을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 뭐 그런 민간 플레이어들과도 뭐 다양한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뭐. 네. 좀 예.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북구에는 지금 이런 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까지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까 우리 이제 루트 이펙트가 시도하고 있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곡에 청년 창업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을 민간에 이런 경험이 많은 기업들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운영 아주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저희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에 전역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면 민간의 그 창의적인 경영 기법이나 또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또 민간은 또 자기들의 그동안 네트워크나 경험을 이 지역, 이 공간을 통해서 활용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김도년 교수님께서 가장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쭉 이야기한 예, 플랫폼. 이 창업은 창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단계별로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험 가능한 교육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살아있는 실험실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만든 것들을 바로 도시 내에서 팔 수도 있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초등학생부터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이 창업에 관련된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우리는 도시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새로운 문화들 또 이런 창업 문화들이 도시 저변에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이 도시는 기회의 도시가 된다라는 이런 것과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도시의 재생이고 그리고 도시 기능의 회복도 같이 오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갖는 큰 사회적 의미는 굉장히 크게 되고 사회적 의미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첨단 시설들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하고 싶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목적도 대한민국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확산시키고 우리가 얻은 가치들을 여러 곳에 나눌 수 있는 이런 공유하는 도시와 함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된다라는 소위 품격 높은 도시로서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측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건물 하나나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와 가치의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의 기능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변창업 대표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으신데 청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는 어떤 응원의 말 예,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오늘 행사가 UN 헤비타트에서 그
주최하는 행사 중에 저희들이 같이 좀 일부를 할애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UN 헤비타트 컨퍼런스가 3차 열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UN 헤비타트가 주로 그 안정된 주거 공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 20년간 UN 헤비타트는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 이렇게 들었고 그 시도 중에 하나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 우리 공사도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 이제 청년 주거에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창업, 일자리, 혁신 공간 만드는 데 저희들 역량을 쏟을 건데 그 점에서 보면 UN 헤비타트가 지향하는 가치랑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마침 아주 일치가 된 것이고요. 그 일치된 공감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고 내일 이제 저희들 MOU를 맺으면서 협력하자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선택하는 데가 공무원, 뭐 그다음 판사, 그다음에 의사 뭐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것만 지향해서는 정말 국가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창업이고 혁신인데 그 혁신은 위험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10개 또는 100명이 해서 1명이 성공하고 10번 해서 1개 성공하면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9번 넘어질 때 그 받쳐주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쿠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거 공간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또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간, 교류 공간, 혁신 공간,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해줘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겁내지 않고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 공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서울시나 또는 공사 마찬가지로 LH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또 이렇게 새로운 거 이렇게 시도할 때는 저희들도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시도할 때 위험하듯이 저희들도 위험하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끔씩은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새로운 시도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로 응원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부를 끝내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놀라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팀들은 이름부터가 너무 놀라워. 일루아 밴드야. 일루아. 일루아 밴드가 여러분들께 정말 신나는 공연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일루아 밴드. 예. 설치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에, 와우.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